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모. 제가 지금 우도에 와 있어요. 보시면 바다가 이렇게 보이죠? 선교하러 왔는데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봉사 중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나무들 베는 작업. 이거 이렇게 잘라서 오시면은 저는 얘를 여기 쌓아가지고 이제 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풀을 베는 거에 반대를 하지만 어쨌든 이게 조경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맞긴 한데 저는 되도록 많은 풀과 많은 산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린 애들 보면 약간 안타깝죠. 이렇게 이만한 산소 드렸습니다. 자, 아까는 무궁화 나무였고 얘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네요. 뭔가 좀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빨간 꽃이 피는. 소나무도 왔습니다. 소나무. 아, 너무 덥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수많은 종류의 나무를 배웠어요. 그러고 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산과 들과 강에서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진짜 이런 데는 아무도 와서 보지 않을 텐데 그죠? 나름 선인 정도 잘하고 있어요. 자, 신기한 나무가 왔습니다. 이게 보리수나무라는데 뒷면을 보면은 얘가 죽었네? 싶은데 앞면을 보니까 갑자기 멀쩡해. 이쁘네.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는데 이걸 엄청 쌓아가지고 마치 숲풀처럼 돼버렸는데 모르죠? 그리고 이 잘린 단면들을 보면은 소나무는 이렇게 노래요. 근데 아까 얘는 무궁화인가? 아무튼 얘는 흰색이고. 그래서 뭔가 나무마다 이렇게 형질이 다른 것도 되게 재밌네요. 얘도 약간 노란색이고. 사람들도 인종마다 다 성질이 틀리듯이 식물들도 그런가 본가? 아무 전세도 안 나가고 그 있으면 그쵸. 왜 할 거냐? 전세 나갔으니까 전세를 그냥 버티고 있다. 자, 이게 소나무도 왔는데 솔방울인줄 알고 딱 봤는데 뭔가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솔방울에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특이하네요. 자, 어느 정도 더 했는데 진짜 이제 완전히 무슨 덤불처럼 아예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이 정도면 대략 느낌이 오죠. 얼마큼 했는지. 더. 그래도 이걸 다 하고 나면은 목사님께서 우도에 맛집이랑 경치 좋은 카페 이런 데 데려가신다고 하니 거기서 위안을 얻어봅니다. Passing by.
we lost time.